네. 자, 그러면 뉴스 3첫 네. 번째 뉴스부터 세 번째 뉴스까지 저희가 다전해 드렸고요. 이제는 네. 박병찬 부장님 만나고 싶습니다. 네. 가져도 좀 되겠습니까? 아, 뉴스 3는 제발 좀 이제 와 주십시오, 저희를. <laughs> 저희는 가겠습니다. 박병찬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찬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뉴스 삼에 너무 집착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갑자기 왜 그렇게 가장 인기 있는 뉴스 <laughs> 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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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웃음> 아, 사실 뉴스 삼이니까. 아 진짜 저저 요즘 회사에서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한국 맥도날드 사장님 반갑니다자 <laughs> <박합니다. 웃음> 버거킹 사장님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버거킹 맨으로싹 바뀝니다. 네. 아니 롯데리안 위안하세요, 참? 아, 롯데리아. 롯... 아니 솔직히 네. 솔직히 내가 롯데한테 미안한데 나는 이제 정통 좋아. 거든 <laughs> 불고기 버거 맛있는 건 내가 인정해. 네. 최고래. 우리 집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네.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는 아. 세계적이라는 거야. 아. 네. 아, 근데 불고기와 버거 이건 아, 아니다. 나는, 나는 햄버거. 아. <laughs> 패티에 플러스 그냥 <laughs> 치즈만 쌈프플하게딱두장 그렇죠. 들어있는 네. 거 이런 거. 그렇죠.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 롯데리아지. 저는

아, 맞다. 전달이지자 자체 진 가진 상장 지니까요자진 가진 상장, 가진 상장. 가진 상장. 네. 기업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박경자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어제 마감 시장부터 먼저 보면서 네. 가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도 반등을 했고요. 어, 미국도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반등폭이 비교적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2.76% 반등을 해서 1,984 포인트까지 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네, 나스닥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 하단 부분이 1,2500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아래에서 급락했던 부분이 반등하는 정도이다. 정뭐그 네. 뭐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1.3%, S&P 500 2%, 2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딸렌드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딸렌드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와 위아라가 소폭 하락 즉 강세가 된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파월 인, 어,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어, 기존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 해결이다. 라고 음. 얘기를 했고요.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자신감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그 옆에 밑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쭉 의미를 파악해 보면은 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이제 예, 좀 소폭 하락하고 뭐 주가는 뭐 많이 빠졌지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수요 공급을 좀 맞춰서 인플레 두나를 이제. 예, 이제 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소비 감소 부분이 나오면은 <laughs> 경제 성장의 둔화가 이제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음. 경기 침체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준비하고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AMD가 8.7%, 마이크론이 5.7%, 테슬라가 5.1%, 엔비디아가 5.3%, 5%, 이게 5 이상씩 오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빠질 때도 음...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월마트가 어제 실적 미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 하라고 했습니다. 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뭐 어쩔 때는 뭐리오프닝을 그래가지고 그쪽이 막 움직이다가 또길쭉 네. 올라가면 <laughs> 또, 또 그쪽이 빠지고 101%참 <laughs> 아, 쉽지 않은 아, 어. 어,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는 월마트 같은 데가 된다 이런 된다, 게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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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laughs> 저것도 인건비 같은 것들 많이 작용했을거예요 아, 예, 그렇죠. 많이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얘기를 했대 <laughs> 인건비나 이런 비용의 증가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서 좀 하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이제 쫓아다니 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쫓아다니면 오히려 오히려 뭐 음. 이익보다는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미국 시장은 이제 반등을 주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제 우리, 코, 우리 코스피 시장은 0.9%큰 폭의 반등은 아니었어요. 어, 2,620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 음. 반등을 해서 865 포인트인데 어제는 연기건 상호펀드 가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줬고요. 어, 어제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 투자에서 어, 프로그램 매수로 4,76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및 시총 상위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네. 코스닥은 더 강세였습니다. 시총 상위의 1 0개 종목들이 거의 뭐 3%에서 5%씩 네. 예,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네.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렇게 약간 밀리는 듯했는데. 어제 항생의 위치가 3.6%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어,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어, 좋은 어,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 전기전자하고 화학 섹터인데요. 전기전자 화학을 전부 다 강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소재 섹터가 가장 강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돼, 표시한 이유는요. 네. 제가 이제, 저도 뭐, 시황이나 아니면은 섹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IT 쪽하고 그리고 배터리 쪽하고 그리고 배터리 쪽이 이제 화학 쪽이 많이 있는데 저게 소재 섹터 가장 가 강합니다. 음. 한번 오를 때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요. 조정 볼때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런 특징을 좀 보여서 소재 섹터가 다시 선도로 나서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어제 파월 인터뷰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고용과 성장보다는 인플레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분간 둔화되는 경기 지표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면서 5월과 6월의 CPI, PCE 등 물가 지표를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 제가 한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고용지표가 지금 약간 올라온다.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것은 나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나 성장의 경기지표가 약간씩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해결이 우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연준은 그보다는 어, 인플레 해결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예.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CPI, PC 지표가 둔화되는지 이 부분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런 흠흠.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봉쇄 도시봉쇄가 완화되는 거죠. 요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길획적으로 보면은 박수권 하단 12,550을 붕괴 후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은 반등 후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은 지금 4개월 정도 하락을 한 상태, 상태거든요. 우리는 이제 11개월이지만, 어, 그래서 한번에그 아, 하락폭은 굉장히 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박수권으로 음. 기간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 반등 후에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좀 해볼 반등 수 후에 기간 조정이라는 건 반등한 그 상태에서. 왔다갔다 그러니까 정도 한다는 예, 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처럼 다시 이렇게 확 빠지진 않고 반등 예, 후에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음. 보냐면 지난번에 4월 말, 5월 초에 급격하게 하락한 거는 수급 적 외국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빅테크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마무리 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CPI는 이제 6월 초에 나오고 6월에 중국의 인민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6월에 FMC 회의가 있고 그 사이에는. 시장에비 이벤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반등 후에 어, 눈치 보기를 하면서 기간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음. 수 있다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심리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극단적 위기 심리가 있었는데 그 심리 위기 심리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보면 알수 있냐면 거래가 계속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된 상황. 그리고 보조심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진 부분 을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12일날 금요일날 그날 제가 이제 방송을 말씀드리면서. 어 그날 시가총액 상위 80개 종목 코스피 코스닥의 80개 종목 중에 4 개만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조정을 보였죠. 근데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음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심리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로 볼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약하거나 하락을 할 때는 호재성 제로가 나오거나 호시적 발표에도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호시적 발표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했어요. 8% 반영하더군요, 진짜. 예, 예. 그랬다는 얘기는 심리가 조금 좋아졌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게임주가 건가. 그렇게 폭나가는데 지난 주인가요? 뭐 예. 엔씨소프트 같은 것들 실적 예. 딱, 나오니까 딱 나오니까 반응을 음, 바로 10%올라버리 예,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예. 어제 실적 발표 좋게 이제 마지막에 오늘 호시적 발표한 종목들리스팅을좀 해드릴 건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거래도 굉장히 많이 실었고요 음. 그리고 뭐8% 10% 15%씩 상승한 종목이 그래, 많았습니다. 그 종목 꼭 보세요. 예. 저, 저 알려드릴게요.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고 계속 하락할 거로 생각하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크게 치리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분위기는 예. 좀 달라졌다.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섹터별 종목별 보고서들이 많아졌습니다. 음, 음. 제가 이제 데일리로 방송을 하니까 매일 보고서를 보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시장이 막 침체되고 안 좋을 때는 보고서들이 별로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이게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종목별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자, 이 시점에서는, 아, 이 종목은 정, 자체 가치 대비 좀 떨어졌는데, 이걸 언제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평가다, 뭐, 타겟 프라이스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낼까, 요런 타이밍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심리가, 자, 이쯤에서는 내도 되겠다. 요 얘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음.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만원짜리인데 3만원짜리 타겟 프라이스로 보고서를 내는데 시장이 폭락하는데 되면 그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빠지면 욕만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보는 거죠. 사실은. 음. 네, 그래서 지금 일리 보고, 종목별 보고서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좋아졌다. 이세 가지를 제가 봤을 때 어제 시장을 이렇게 접하면서 어, 분위기가 어, 극단적 위기심리는 좀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우리 시장에 지금 어, 차트로 볼 때는 박스권 하단이 2600포인트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깼서 깼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2600포인트는 계속 추라야 하는데 네. 계속 그래도 네, 네. 반발면수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음. 다소 다소 심리로 위기 심리는 도난했다. 이 정도 표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뭐베어마클 엘리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음. 그런 것들은 우리 기적 술 분석에서 볼 때는 2750포인트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2750포인트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 박스권이 2750포인트, 2800포인트 상단과 하단이 2 6 0 0포인트예요 음. 지난번에 떨어져서 내려갔던 건 붕괴한 거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중심값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하단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 심리이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괜히 들어가 물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음. 그 역시도 맞습니다. 네. 심리 자체는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고요 시황에서 말씀드리면 지수는 박스권 아래에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박스권 안에 있지만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지금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 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뉴스가 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팅한다. 아까 말씀 좀 주셨죠. 초청 기업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그외에 지금 미국과 어떤 사업 제휴나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한화, OCI, 네이버. 그래서. 어, 21일 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미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관련된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기업인들도 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미국 기업인들은 안 오죠. 기업인들은 네, 안 오고. 미국 기업인들은 미국의 기업 정책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장관들이 같이 오죠. 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상공장관이라든지 음... 같이 오죠. 어, 두 번째 뉴수는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자동차용 배 반도체나 아니면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음.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MOM 전달비에서는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YOY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y o y 로76% 증가해서 197만 대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됐다고 하고 있고요. 네. 전월 대비에는 12%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앞으로 당연히 전기차 더 늘겠죠. 그렇지만 숫자로 보면 확실하게 더늘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할수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냐면요. 지금 중국 도시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와 o 와로143% 증가가 되고요 111만 대입니다. 전체가 197만 대 중에서 중국이 111만 대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laughs> 어, 수치인 거고요. <laughs> 전 세계 절반이 넘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빠떼, 배터리 네. 업체들 시장 점유율이 정, 중국 포함 중국 불 포함 네. 네. 엄청 네. 차이 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17% 네.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100대 중에 17대는 전기차라 이거죠. 네. 유럽은 유럽은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국가보다 전기차의 진입을 훨씬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빨리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이 와이오 YoY로 19% 증가하고 MoM을 22% 감소했거든요. 침투율 자체가, 자체가 정체인 거요 네, 그러니 네. 유럽이 더 빠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이기들어갈 가능성이 음. 있다. 아, 그런, 네. 네, 그걸 네. 볼수 있는 거고요. 유, 미국도 YoY로 63%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와. 그리고 어, 전 분기 대비도 5% 증가했어요. 그 침체 요파 장뿐이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 뭐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쟁이나 중국 봉쇄 영향으로 어 약간 원래 목표치보다 약간 지금 네. 내려놓은 상태인데 하향한 상태인데 YoY로 43% 증가로 930만대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앞에 붙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영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일 좋은 쪽으로 해소가 된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수는 제휴모건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개월) 전인 (3월) 달에요 비중 축소 의견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사면 안 된다 음. 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워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중 확대로 조정했습니다. 조목들은 음, 아예 7개 종목을 리스팅을 했고요, 넨디브, 네.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 했고요. 그리고 급의 그 중국 기업은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데 네. 조정의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이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 그 규제를 완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완화의 표현이 뭐냐면 전에 좀 MMO한 규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많았는데 포지티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런 규제가 향후에 오히려 이제 이 기업들의 향후 성장에 도프템이 될 거다. 이제 음.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아.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로 네.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이거 이거만 해 이런 거였다가 네. 이제 네. 이거 이거 빼고 다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바는 거예요. 좀더 풀어 주는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한2%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보다 그 후방에 있는 소재와 장비 중 이제 좋았는데요. 4세대 폴더폰 부품 양산 도입한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올해 폴더폰 출하량 목표가 1,500만 대 전후로 되어 있고 부품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완제품 이 폴더폰 완제품은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리스팅이 어제 보고서로 돌아다녔습니다. 밑에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차트 보시고요. 어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저도 종목의 보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차트를 좀 보고, 또 실적도 좀 보고, 그래서 네, 타이밍을 좀 판단을 해야겠죠. 그냥, 네, 그냥 네. 바, 거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음, 네,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 정부에서 차량용 반도체 자립 로드맵을 6월에 발표하겠다라는 어저께헤럴드 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98%가 수입한다고 하네요. 전부 다 수입이군요. 그냥. 예, 예. 우리가 예. <laughs> <그냥> 반도체 1등인데. <laughs> 저건 돈, 옛날엔 반도체로 쳐주지도 않은 그렇죠, 거야, 이제.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죠. 안 해, 이런 예, 거겠지. 예, 예. 그게 돈이 예. 안 되는 쪽이니까. 그랬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어, 완성차 쪽에 지금, 어,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여기에 대해서 파랑용 반도체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국산하자 이런 로드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자율주행,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 개발 세액 공제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꽤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든다. 사실 지금도 이제 만드는 다른 나라 회사들이 네. 늘리기싫어서안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이거 괜히 또 지금 막 늘렸다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없다고 늘렸다가 물량 <laughs> 터졌네 예, 예. 그때부터 몇년또 고생해야 허, 되는데 허니버터칩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 어떻게 공장 더 지어? 예. <laughs> 짓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그러니까. 소비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렇게 하는 게 에이, 뭐 반도체 뭐안 썩잖아 안 썩어요? <laughs> 그냥 만들면 <laughs> 언젠가는 쓰나?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정부에서 보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자동차 산업이 있기 음, 때문에 예.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근데 한한 한, 어. 한 1년 안에 뭐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이 2,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쪽 산업을 막 부흥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든다. 그렇게까지는 분명히 안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부품 차질에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음.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주가 없어요. 음. 대부분 중소형주들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컨센을 상의한 후 실적, 그리고 YOY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그래서 실적을 좋게 발표한 기업들 리스팅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영업무역 SL, 풍선 홀딩스, 인탑스 후성, 이스페타시스. 뭐, 쭉 제가 다들 불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전부 다 섹터별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일, 뭐 일치되는 어떤 섹터나 어떤 뭐 특징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불러드리는 이유는 어, 이들의 종목들을 여러분 한, 아, 이게 지금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들 종목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하면서 거래 실리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간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들은 하락했다 하더라도 주봉이나 월봉을 볼 때는 우하향하면서 하락하지 않았고요. 음. 고점으로부터 20%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음. 즉,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되냐, 지금 뭐 상도 안 좋은데 반도주 때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팔고 다른데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음. 요즘에는 시장이 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면 고점으로부터 20% 정도 딱 빠진 종목이 많아요.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주봉을 보시고 일번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음음. 주봉 월봉을 보시면서 얘가 지난 3, 4년간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지만 결국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네. 그런 종목은 왜 그랬겠습니까? 이익 성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음. 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어, 종목들을 좀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이 또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꼽은 게 아니고 이제 보고서에 나온 그런 종목들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만일 이런 종목들을 내가 사서 물렸단 말이에요. 우리 물렸단 음.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기, 기업이 이익 성장이 계속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다시 자기자리로 올라오는 특징을 좀 가져요. 음. 근데 기업 이익에 따라오지 않는 종목들을 샀다가 물리면은 그런 종목은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오랫동안 걸 물리 그냥 그, 그 종목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익 성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 상태표로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트로 볼때 주봉과 월봉을 볼때 우상향하면서 가지고 있는 차트. 그런 종목들의 네. 접근을 좀 하시는 방법이 비교적 그래도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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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봉 월봉 우상향. 네. 오늘 한번 좀 달게 쳐 보시고요. 음. 그 지금 자리에서 좀 반등을 좀시작을 분위기는 개별 종목으로는 반등을 좀할수 있으니까 음. 이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요런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가. 주식 그냥 안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이게 우상해 하고 있는데 이럴 때잘안 들어가고요. 그냥 급등하면 쫓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나눴다면 은그 관심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때 해야 되는데 그 타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바스켓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바스켓? 네. 네. 자기의 바스켓. 그래서 내가 자동차에는 내가 움직이면 뭘살 거야. 반도체에서는 뭘살 거야? 음. 이렇게 정해놓고 이게 지금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 종목 안에서 계속 거래하려고 한다면 네. 어, 자꾸 다른 데 쏟아보지 말고 음. 그렇다면 비교적 좀그 타이밍도 잘 맞출 수 있고 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장 네. 부장님 반 이정도로 시간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laughs> 네. 자. 여보증권의 박병 장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